68이 뭐예요, 68이? 제 나이가 68세예요. 68이에요? 예. 이제 나이도 맞추네요. 항해도, 평양도. 평양. 평양도, 항해도. 예. 평양도, 항해도. 예. 그 고향이 어느 분의 고향이에요? 엄마, 아버지요. 평양도가? 예. 평양도, 항해도, 평양도가 나와요? 예. 그럼 이북이네요? 예. 혹시 이북 중에서 신줄기 신 모셨다는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요? 그런 거 하나 못 들었어. 그만? 엄마, 아버지 나왔을 때? 예. 따로 나오고, 아버지 따로 나왔다는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요? 아니요, 같이 나오고. 왜 그러냐면, 예. 엄마, 아버지가 나오면서 다른 분들은 못 나왔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예. 다른 분들은? 예. 그럼 한번 물어봐. 내 조상 좀 보고 있을게. 네. 지금 5남매, 6남매가 누구 형제야? 우리 7남매예요. 7남매? 예. 5남매, 6남매? 예. 그럼 하나, 7남매? 예. 다 살아있어요? 네. 다? 네. 그래요? 예. 그래? 그 나는 5남매, 6남매를 말할게. 네. 이 중에서 하나가 네. 7남매면 예. 하나가 그 내 생활을 못하고 예. 운동 생활하는 사람이 누구야? 운동 생활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 정신을 예. 못 갖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제 막내요. 네. 그러면 지금 5남매 6남매는 나왔는데 네. 7남매라 그러셨잖아. 예. 그러나 하나가 예. 어떻게 보면 밖에 세상에 예. 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산다. 지금 이러거든. 네.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정신적으로 네. 만약에 뭐 엄마가 데리고 산다 치면 네. 엄마가 3살, 4살, 5살 네. 애기처럼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나이가 먹었어도. 네. 이게 맞아요? 네. 이거 왜 이런 말을 내가 굳이 하냐 오늘. 내가 조상을 한번 보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한번 물어봐. 배 복수 차서 가신 분이 누구야? 전혀 몰라요. 그러면 이 머리에 내충 풍. 그 아버지. 아버지. 풍으로. 아버지의 말씀이야. 네. 풍기로 가신 분. 네. 그리고 약간 눈이 안 좋고 치맥기로 가신 분이 누구야? 그런 건 없어요. 몰라? 예, 네, 몰라요. 조상은 몰라? 예. 네. 그러면 목적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보신 분은? 전혀 없, 저기 몰라요. 그러면 이따 말하지 마. 예. 네. 내 쪽으로 가신 분이? 아, 아버지. 아버지. 한번 물어볼게. 이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 품고 키지를 못했다 그러는데? 아니요, 다 컸어요. 아니, 사랑으로 다 품어서 아, 컸어요. 사랑으로? 그렇죠. 사랑은 그렇게 안 적했어요. 사랑으로 품어서 키우지를 못했어요. 예, 예. 그렇죠. 네. 사랑으로 품어지를 못하고, 네. 오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네. 당신 엄마 네. 고생자나 시키고 살았다. 네.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내가 하나같이 공부를 시켜놓고 시킨 자식이 없노라. 아버지의 말씀이야. 예. 누구처럼 떳떳하게 자식들한테 재산을 띄워준 것도 없고 예, 예. 공부를 시킨 것도 없고 눈만 예.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식들은 다 고생만 하고 살았노라. 예. 셋째가 누굽니까 집안에서? 셋째요? 셋째가 큰언니. 예. 셋째가 큰언니야? 예. 여자 중에서 셋째가 누구냐고? 여자 중에서 셋째가 나. 언니? 네. 셋째가 언니? 예. 예, 그 이 말하냐면 우리 셋째한테 예. 말하자면 내가 애비 노릇을 별로 뭐 하지를 못했노라. 네. 기가 막히게 봤어요. 네. 응? 네. 그래서 언니는 아버지 정도 모르고 네. 엄마 정도 몰라. 네. 솔직히 말해서 예. 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고 예. 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줬다고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야. 네. 언니가 네. 살면서 네. 어떻게 인생에 내 68년 살면서 68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한 번도 웃어본 인생을 살아보지 못했다 그래야 되지. 네. 딱 그게 언니야. 네. 김은 그거 아니면 아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그렇지? 예. 그러면 한번 물어봐. 내가 27살에 결혼했어? 28살에 결혼했어? 25살이요. 25살에 결혼했어? 네. 한 발 늦었어? 25살에 내 집 피하고 결혼했어?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응. 이제 그. 내 집 피해서 남자 성실한 하나 믿고 결혼했어요. 네. 그렇죠? 성실한 거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이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면사포 쓴 거 맞아요? 네. 이 사람하고? 예. 첫 남편하고? 예, 예. 이상하게 면사포가 그닥 보이지가 않아요. 뭐, 나 어쩔 수 없지. 뭐 이유가 있겠지. 예, 예. 근데 언니가 결혼해서 채 6년도 못 살고. 네. 채 6년. 길어봤자 예. 6년, 7년이야. 예, 예. 6, 7년 살고. 어디 도망왔대. 예. 6, 7년 살면서 도망온 언니 인생. 예. 여기서 내가 자식을 둘이 낳았을까? 예. 응? 긴 것만. 예. 둘이 낳았는데? 네.
참 왜 내가 언니한테 매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사람은 좋은 건 알겠지만 네. 사람은 좋고 경우 없이 사는 것은 남들한테 경우 없이 사는 건 내가 좋지만 왜 내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매정하게 했는지 네. 내 남편한테는 그렇게 매정하게 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 네. 응? 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내 엄마 품을 내 엄마 젖을 먹고 산 아이 네. 그거 띄워놓고 나고 싶었어요? 그래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엄마가 네. 엄마가 네. 시집살이 옛날에는 다 했다고 그래 말을 하자면 시집살이 시집살이 다 했다고 그래 시집살이가 그렇게 매섭다고 그러잖아 시집살이 그렇게 매서운데 엄마 시집살이 겁나 많이 했어 그래 나 시집살이 겁나 많이 했으니까 그래 너네들 엿 먹어봐라 그 엿 먹어봐라가 내 자식이야? 내 자식들 내두고 나오는 게 내 엿 먹어봐라야?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었죠 응? 그건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는데 엄마 그렇게 행동했잖아 네. 그치? 네. 그렇게 행동하고 그래 내가 나가면 너네들이 나 없는 동안에 자식 잘 키우겠지 너네들 고생하겠지 어? 너네들이 지금 물리겠지 그러면서 나왔지 그치? 네. 응? 네. 근데 엄마 그렇게 나왔다 치더라도 애미라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열 번이라도 몰래도 자식 쳐다보라는 거 아니야?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어? 마음으로 울기만 했지 안 했어요. 아니요. 나한테는 마음에 울고 우는 것도 안 느껴져요. 엄마가 약간 좀 성격이 독한 면이 좀 있나 봐요. 엄마가. 어? 인정머리 없는 성격이 있나 봐요. 어? 글쎄요. 좀 매정한 우리같이 네. 정이 많은 성격은 아닌가 봐요. 어? 왜 그러냐면 그 어린 자식이 엄마 얼굴도 기억도 못하는 자식이 어? 엄마 얼굴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치? 그러면 엄마 얼굴 어떻게 생겼나 그 기억을 하게끔 엄마가 만들어줬어야 돼. 그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애들이 엄마 얼굴 기억 못하게 보여. 어? 그래요. 글쎄요. 예, 이혼할 때까지도 예, 애도 내가 데리고 작은 오빠네 집에 서울에 거기에 데리고 있다. 그래요? 이혼하고. 그럼 애 몇 살 때 엄마가 좀 집 나왔어요? 내가 나이요? 예, 애기. 애기? 예. 그러니까 저기 둘째 머스마가 3살, 4살 때. 4살 때 엄마 얼굴 기억합니까? 까먹지? 예, 까먹죠. 좀 말 듣고 말고 좀 봐요. 네. 왜 이렇게 말 듣고 많이 해요? 짜증나게. 부모 마음이 내 마음보다 더 찢어지겠지. 지금? 네. 그치? 네. 엄마 마음이 내 마음보다 더 찢어지겠지. 무당은 점을 보면서 화가 나고 네. 슬프고 네. 안쓰럽고 그 아이가. 그러네 당신이 울어야 돼. 여기서 철저하게. 눈물에 가슴에 눈물 없잖아. 어? 사실은. 그러면? 예. 네. 어? 애기 띄워놓고 집 나왔어. 그럼 다른 남자 또 눈에 들어옵니까? 내 애기는 띄워놓고 그렇게 지독하게 띄워놓고 올 정신을 있어 저기 정신을 있고 다른 남자 또 좋아서 눈에 들어와요? 글쎄 어떻게 또 그렇게 됐어요? 이 한심한 엄마야, 어? 죄송해요. 나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 어? 애기한테 진짜요 이 무당이 점을 봤을 때는. 그리움이 간절해야 돼요. 눈물이 간절해야 돼요. 엄마한테 그게 지금 없어요, 나한테. 안 느껴져요. 엄마는 내 자식이 3살 때 두고 와서, 보고 싶었노라, 그리웠노라, 엄마는 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 사무쳐야 되는데, 엄마 눈물이 여기까지 나한테 차야 되는데, 안 차. 하나도 안 차! 어? 그니까. 이번에 그 두 번째 결혼해가지고 너무 두 번째 못 났다고 결혼해 어? 그러게요. 그 결혼은 엄마 마음이야 네. 결혼은 엄마 마음인데 엄마 두 번째 결혼해서 편안하게 잘 살았어? 엄마 인생이 맞고 살아라는 인생이야 맞고 어? 처음 남들한테 처음 맞고 살아라는 인생이고 남들한테 돈 벌어서 바치라는 인생이야 내 말 들었으면 따져.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쵸? 예. 아마 처음 맞는 거 지긋지긋할 거예요. 아니 맞지는 않고. 돈 갖다 주는 것도 지긋지긋할 거예요. 맞는 게 뭔데요?
내 가슴에 비수 치는 비수 꼽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어? 엄마, 그게 미안해. 자식 버리고 온 재고. 아까 내가 네. 항해도 고향이 어디냐? 네. 평양도 고향이 어디냐 물어봤지? 네. 고향까지 다 맞췄잖아, 이북에. 네. 거기서 심뿌리. 엄마가 우리처럼 무녀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 네. 무녀를 하든지. 네. 엄마 집 자손이 아까 네. 여섯, 다섯 명이야, 여섯 명, 일곱 명이야 했잖아. 네. 그 중에서 한 명은 했어야 돼. 네. 하나도 한 사람 없어. 네. 그래서 엄마의 자식들은 다, 자손들은 너는 너, 나는 나야. 다 각자 뿔뿔이야. 네. 아. 그리고 잘 사는 자손 없어. 네. 알아들어? 네. 다 힘들게 살아. 엄마만 힘든 게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네. 그러면 참 있잖아. 그 할머니라고 그래야 돼. 시엄마라고 그래야 되지. 네. 시엄마도 가지각색하는 미친 개 같은 시엄마. 네. 나이 처먹고 나이 갚아라 그래. 네. 어? 아무리 며느리가 밉다고 어? 믿고 아무리 어? 힘든 시기라고 할지라도 지 새끼야! 손자도! 맞습니다. 이 뭐 할망구가 탱이가 어디 손자를 갖다 누구한테 팔았는 게 할망구가 춤바람 났대 할망구? 네 춤바람 나가지고 남자한테 미쳤대? 그것까지는 몰라 똑같냐 매놀이하고 할망구하고 매놀이도 다시 버리고 딴 사람한테 만났으니까 미친 거 맞고 내 말 틀려? 맞죠 그 개 같은 할망구 어떻게 손자를 팔아먹은 거 맞아? 네. 준 거 맞아? 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왕을 시켜 개같은 할망구 아 죽었어 죽 불에 딱딱 감겨있을 거야 이 할망구 어? 그래서 나한테 우리 아들 살아있나요? 물어보러 왔어? 네 그게 좀 궁금해서 그놈! 네. 살아있... 그걸 궁금해서 물어봤으면 네. 가슴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찾아 이렇게 찾지 말고 여기 살아있어 그러나 여기는 엄마 찾고 싶지 않아 에 아니요 저도 안 찾아요 응? 네 그리고 안 찾을 수밖에 없지. 네. 근데 한번 물어볼게. 네. 또 결혼해서 자식 낳았지. 네. 이 아한테는 진짜 사랑이 들어와요, 엄마가. 네. 진짜로 들어와요. 네. 어? 네. 이 아는 진짜 사랑해요. 네. 아니 무조건 내가 손짓다고 내내 하지 마세요. 맞습니다. 이 아는 진짜 사랑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두자고 탁자고도 좀 그 좀 느끼지. 아무리 버렸다고 치더라도 왜 그 애들은 엄마가 난 자식 아니야? 그렇게 됐어요. 어? 걔는 걔가 뭐 잘못되면 이러잖아. 그치? 그렇죠. 떠받고 살았잖아. 네. 근데 왜 애들, 그 애들은 내 애들이 있다, 두 명 있다. 그만밖에 안 느껴져. 미친놈의 엄마야. 틀려? 맞습니다. 왜 점을 못 보게? 왜 아까부터 자꾸 말해? 나 점을 못 보게. 나 자꾸 입을래. 일 막아. 어? 잘못했습니다. 뭐 물어봐. 엄마 인생에 네. 청소부 할래, 식당 할래, 다 알아야. 노가다 할래, 장사할래, 다 알아야. 다 알아야. 네. 했으면 했고 안 했으면 안 했고 말해. 아 식당 했었어요. 했지? 네. 아무리 식당을 해도 처음에는 잘 됐을 거야. 네. 3, 4개월은 잘 됐을 거야. 네. 5개월은 잘 됐을 거야. 네. 그리고 남부지 엄마는 안 돼. 네. 왜? 시내 사주가 밖에서 일하면 잘 돼? 안 돼. 그리고 그 또라이가 장사하게끔 만들지도 않아. 네. 살았던 또라이. 네. 응? 성의 없는 대답 하지 말고. 나 지금 머리 치나요? 아니, 그니까 또라이가 누구? 두 번째 남편. 아. 어? 어? 어느 남자를 만나도. 네. 엄마가 일해. 일하는 거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네. 다 쳐요. 맞아요. 어? 그나마 이 아들. 네. 그나마 순둥이에요. 네. 순둥인데, 속색인 건 없지만, 남자답게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애는 똑똑해요. 네. 이 머리는 네. 정말로 이 머리는 똑똑해요. 네. 지 혼자 뭐 하라면 이거 금방 조립해요. 네. 그쵸? 네. 혼자 말없이 뭐 시키면 다 해요. 네. 근데 친구들하고 놀으라면 안 놀아요. 이거 좋은 거 아니죠? 네.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네. 사회생활 못한 네. 거예요. 네. 알아들어요? 네. 이런 게 엄마 속썩이는 거예요. 그쵸? 네. 어? 그리고 이 아이 올해 내년에 네. 정말로 간제수 도망다니기 싫으면 나라의 간제수였어요. 아... 나라의 간제수가 뭐예요? 경찰 깜빵 가는 거?
그러니까 나라의 간제스를 끼고 있다고 이 아이가 뭘 지금 나라고 연루되는 게 뭐 있냐고. 아니 없어요. 응? 그런 거 없어요. 나라에서 뭐라 그러는데 뭘 안 갔다든지 네. 안 간다든지 뭐 있냐고. 아니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 예. 네. 만약에 이 아이가 네. 군대도 나라에 네. 부름이야. 네. 만약에 군대라 오라 그러는데 안 가면 네. 간제스 아니야? 그렇죠. 이거 하고 그게... 있냐고 안 하고 있냐고. 아니요 지금 아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하고 있냐고 안 하고 있냐고. 나라에 부름을 받고 나라에서 네, 아직 영장 안 왔어요. 근데 안 간다 그러냐고. 예. 얘가 지금 예. 그치? 예. 꼭 보내요. 올 내년에 네. 분명히 와요. 예. 근데 얘가 피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꼭 보내세요. 네. 왜냐면 엄마한테는 애교 부리고 엄마한테 정말 착한 아들은 맞아요. 그러나 얘도 순진해요. 착해요. 예. 아버지한테 못된 것 안 배워서 고마워요. 네. 고마운데 네. 아버지가 생활 능력이 없어요. 예. 엄마만 보고 살아난 아버지 아니에요. 예. 도모지 신라. 예.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엄마가 시집을 가도 고마운 고꼴이야. 예. 어떻게 보면 첫 남편이 났어. 네. 착하기로 말하자면. 예. 그쵸? 예. 그러니 오늘 엄마 예. 이 아이 잘 키우시고 예. 두 자식은 엄마한테 절대 용서 못해요. 예. 그냥 마음속으로 많이 빌어주세요. 네. 됐죠? 네. 그리고 엄마 집에 아까 그랬죠? 머리 한 정신적 예. 이상한 아이. 예. 내년 내후년 네. 3년을 조심시키세요. 예. 얘 밖에다 혼자 네. 보내놓고 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아. 애기 같다고 이야기했지. 네. 됐죠? 네. 그리고 가슴으로 아기를 낳았으면 마음으로도 품을 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이제 너무나 속 썩은 게 많으니까 이제 엄마 아무리 싫겠다 속 썩은 게 많다고 해서 애한테 하필한 게 엄마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어? 맞습니다. 왜 자꾸 엄마 변명만 돼요? 지금